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핫한 테마, 바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이 약을 써서면서 체중 감량을 쉽게 했다고 알려지면서 위고비의 품귀 현상이 불거졌습니다. 일주일에 주사 한 번으로 체중을 최대 20%까지 감량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뜨겁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국내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비만 치료제가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인구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고 큰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만을 이제 먹는 걸로 이제 주사를 맞는 걸로 해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뭐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빼든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당뇨병 치료제에서 이제 발전이 된 그런 이제 약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GLP-1 같은 경우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비만 치료제의 이제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GLP-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갔었던 사람들의 이제 살이 빠지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부작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전을 조금 이제 새롭게 해서 치료 병증을 이제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제 GLP-1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만감, 그다음에 이제 혈당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분배를 촉진한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약품의 최대 단점은 이제 좀 메시껍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GLP-1 같은 경우 사용한 이후에 만약 사용하는 기간에는 살이 빠지지만 이거를 중단한 이후에는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부담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가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 체중으로 내려오면서 비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인병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이제 내용들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이상 지질현증, 뭐 신장질환, 뭐 수면중 무호흡증, 그러니까 비만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질병이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완화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도 기존에 당뇨 비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이제 병증에도 치료 효과를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만 치료제가 단순하게 비만 치료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병증으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런 비만 신약에 대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개별 기업을 먼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위고비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비만 치료제를 만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매출이 19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매출이 이제 182억 달러인데요. 전년 대비 26%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계속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노버논디스크와 다 같이 이제 쌍두마차를 보이고 있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제 31%를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매출은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할 만큼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의 판매가 상당 부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 보는 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만 치료제 신약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국 바이오 협회가 추산한 그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글로벌 이제 비만 신약의 매출은 66억 8천만 달러였는데요. 이게 향후 5년 후에는 이보다 7배가 증가한 48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이 48% 이상 높은 성장세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이나 치매까지 또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만병통치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노보노디스크는 이 위고비에 힘을 실어서 유럽 시총 1위까지 등극을 했는데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100조 원 규모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뜨거운 위고비가 드디어 이번 주 국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상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싹센다도 있고요. 네. 또 일라이릴 리의 마운자루도 있는데 앞으로 비만 치료제에서 후발주자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뭐 가장 큰 게 이제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위고비나 이제 마운자루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에 대부분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국내 품목 허가를 취득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특히 위고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이제 국내 이제 품목 허가를 취득을 했는데 글로벌 공급 부족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화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가격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내 출시가 계속 좀 미루어지다가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가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고비의 이제 국내 출시 가격은 지금 37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를 최종적인 소비자가 사용할 때는 아마 7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가격이 150만 원인 거에 비해서 이제 좀 절반 가격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 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비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 그러니까 의보에서 이제 지원하지는 않고 그냥 전부 다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투자를 지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전에 이제 싹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가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싹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 그러니까 이 비급여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출하 가격이 한 6만 7천 원. 그러니까 국내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도 이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싹센다를 지금 뭐 처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쌍센다뿐만 아니라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지금 품목 허가는 받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미국 시장 내에 판매가 원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여전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아마 국내 출시는 내년도 이후로 아마 미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마운자로는 아마 내년도에 맞으실 수가 있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미정인데 뭐 지금 이번에 나온 위고비가 가격에 준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제 비만 치료제 업체들도 많이 지금 이런 이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뭐 출시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임상 단계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가장 빠르게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 한미 약품 같은 경우도 2027년도 이후에 아마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시장 업체와는 약간 좀 늦게 개발하다 보니까 차별화된 그런 이제 물질군을 이제 현재 연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이제 GLP-1 이제 단독요법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GIP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제 치료 물질을 혼합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이중 항체나 아니면 삼중 항체에 관련된 비만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지금 국내 주요 이제 바이오 제약 업체들도 다양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GLP-1뿐만 아니라 이제 당뇨병에서 이제 출발된 GLP-1도 있지만 이거 말고 이제 이상지질이다라고 하는 지방간염,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옛날에 얘기했었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의 치료 물질도 이제 비만 치료제에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쉬라는 그런 의약 품목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업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일부 물질 같은 경우는 해외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약효가 오래가고 그 오래가는 이제 물질군 중심으로 국내 업체들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제 펩트론 같은 네. 경우는 일라이 릴리와 이런 이제 장기 지속형 관련된 뭐 기술 공동 개발에 이제 하는 이제 협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러한 이제 다양한 장기 그런 물질을 지속형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계속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삭센다 같은 경우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였고요. 네. 맞아야 되는 제품이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맞으시는 분은 상당히 좀 번거롭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펩트론과 같이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물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보급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쪽에 계속 기술 수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이 빠르다 보니까 국내 제약사들도 개발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비만 약에 대해서 우려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또 요요현상이 오진 않을까 아니면 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도 있고요. 또 주가로 본다면 국내 출시에 반짝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기도 네. 합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가 당장 뭐 출시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는 빠르면 2027년, 아니 뭐 대부분은 뭐 2030년대가 되어야 아마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적에 따라서 뭐 지금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심,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몰이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는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비만 치료제라는 게 하루 이틀 끝날 뭐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고비와 관련된 지금 출시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지금 뭐 최근들의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출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 실적에 들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고비의 그 판매 가격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판매가 잘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마 판매 실적을 아까 기업의 실적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만약 15일 날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시될 이후에는 아마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업 실적들에 맞춰서 아마 주가 움직임이 같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 투자에 뭐 단기적 트레이닝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가 빠른 2027년 그다음에 2030년대 이후에 국내 업체들이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비만 치료제가 두 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업체들의 다양한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각 기업들마다 경쟁이 지금보다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비만 치료제 가격도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업체들마다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장밋빛 미래가 과연 미래에 진짜 장밋빛이 될지 여부는 그 당시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장기 투자할 때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길게 본다라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슈가 나올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약 섹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펩트론이 대장주로서 섹터를 끌고 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라이릴리와 또 펩트론의 협업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대봉헤르스나 인벤티즐의 블루엠텍, 올릭스 등등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의 탑픽을 뽑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뭐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가장 지금 당장 출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해외 이전에 대한 이슈가 이제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이전이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펩트론과 같이 이런 이제 장기 지속형에 관련된 해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인벤티즐 앱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벤티즐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이제 다양한 의약품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지금 개발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된 부분을 이제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기술 이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유한양행과 같이 지금 이런 장기 지속형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지금 뭐 장기 지속형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시장의 인지도가 높여져 있는 게 사실인데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이제 의약품에 이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로의 빅테크로의 수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펩트론이 이제 이번에 공동 개발 이슈로 인해서 향후 기술 수출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벤티지도 유한양행을 발판 삼아 해외의 기술 수출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유한양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렉라자에 대한 이런 수출 성공 사례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유한양행과의 이런 이제 조인트가 아마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에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기적인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간다. 뭐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관점에서도 저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통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위고비의 이전 버전인 삭센다의 국내 유통 물량의 6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관련된 매출이 한 400억 정도가 지금 기록 중에 있는데요. 만약 위고비도 국내 유통 물량의 한 60% 정도를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성장세가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뭐 내년 이후에선 본격적으로 이런 위고비의 매출이 주가에 반영 실적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도 같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위고비의 가격대가 조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과연 실적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단기적인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걸 모멘텀으로 단기 트레이닝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의 토픽으로는 인벤티즈랩과 블루엠텍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뜨거운 비만 치료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클럽 시간이었습니다.